그럼 내가 쏠까? 좋아요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밥은 온 김에 형이 저 냉장고 처리해야 되거든. 이사할 때. 아, 좀 뺄 거 빼고? 어. 음식은 또 싸갖고 못 가는 거 많잖아. 뭐, 비워놓고 가는 게 좋아. 배고프다. 이거 다 먹자, 그냥. 아유. 오늘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먹기 전에 못 가. 음식 잘하잖아. 진짜 잘하지, 상민이는. 그게, 진짜. 못하는 게 없어. 그죠, 달걀부터 먼저. 계란 깨고 있는데 모습 좀 봐봐. 주부들도 좀 더 잘해. 앵간한 사람들. 응? 가운데 저것도 흘리고 왔는데. 다 없어버려야지, 뭐. 다 먹어야지. 다 먹으려나 봐. 저거 잘한다. 저 정도를 깼으면 빵을 만들 수준인데. 아이고, 계란 시큼 먹겠네. 요리사야, 완전히 요리사 같아. 아, 고기도 다 먹어버려야지. 야, 고기가 많은데? 오! 고기가 엄청 많은데? 아, 야, 이거를 이사 가기 전에 먹는구나. 그게 뭐야? 팬이 보내준 전복캔. 전복도 캔이 있네. 오, 전복캔? 이게 크기가 우 장난이네. 우와. 새로 나온 것 같네. 어, 저거 괜찮겠다. 야, 황제 계란찜 먹어봤니? 아니요. 황제 계란찜? 아하, 계란찜 먹으라고 나왔지 않았고. 황제 계란찜. 아니, 이게 하나예요? 응. 신기하게 생긴. 근데 여긴 딱 소고기랑 전복만 들어갔잖아. 와, 좋은 건 다 들어갔네. 응. 엄청난 거지. 유통기한만 맞으면. 이야, 걸러서 그대로. 계란 두 저렇게 걸러. 인간은 엄마들도 안 하는 거다. 저러면 마치 일식당에서 먹는 계란찜. 좀 부드럽게 푸딩처럼. 네, 푸딩처럼. 네. 이거 다 먹어야지. 아이고, 저것까지 넣으면 진짜 맛있겠다. 전자레인지 돌려야 돼.